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60초 생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이 떨어지기 직전 60초 만에 필요한 아이템 파밍하고 지하 벙커에서 구출될 때까지 생존하는 60초 생존 가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다크덴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아직 생존해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잠수 아니다. 명장님 잘 보고 있어요. 손! 손! 오늘 무조건 4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뭐야 이거 60초랑 스카이림 갈게요. 꼭 스카이림 아니면은 H1 제토 갈게요. 리틀보이로 모험 시작합니다. 아, 손 감사합니다. 잘 시작하니 더 좋다. 젠장. 오케이, 자 볼까요? 저기다가 놔둬야 되고, 여기 도끼 있고, 도끼 필요하죠? 예. 오케이, 여기 팀이, 아 라디오도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방독면 있고, 여기 있고, 예, 저기 있다. 그렇지, 나이스. 됐어, 됐어. 뛰어. 그렇지. 아, 나.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애들, 애들, 애들. 그렇지. 아, 망했다. 빨리, 빨리, 빨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마, 여보, 여보, 어딨어? 여보! 망했다! 아이씨! 고전하지! 아니, 내가 고전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갑니다. 자, 아빠가 지금, 아빠랑 부모님이 이제 날아갔네요? 아,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룰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죽은 거고요. 자, 가자. 오늘은 무조건 깨고 내가 이거 삭제한다. 가 아니라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클리어해야지. 종말 갑니다. 오자마자 아빠가 어서오세요. 오케이, 여기 있고, 여기는 뭐 재밌는 거 없고, 지도 있고요. 여기에, 여긴 뭐 별거 없는 거 같고. 딸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놔두고, 좋아, 좋다. 아, 야, 야, 아, 망했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딸이 어딨더라? 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오케이, 애들 다 파밍했어, 지금. 오케이, 좋다, 좋다. 나쁘지 않아요. 아, 다행이다. 아. 지금 필요한 건 다 얻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없는 게 있을라나? 1일차입니다. 와, 손정도, 다 있어. 지금 이게 다 있네요, 거의. 섰다 패밖에 없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대피소에는 총알도 있었고요. 다행히도 손전등, 그 다음에 이제 자물쇠 있었고, 섰다패, 그 다음에 통조림도 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파리는 계속 잡아주셔야지 질명이 안 생깁니다. 1일차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엔딩 각. 엄청 잘해주셨네요. 아닙니다. 짱님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요새? 명장TV로? 안 나가. 라디오는 들어봐. 3일차입니다. 아, 막 끼 소리 너무 안 좋아. 크,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파밍 너무 좋은데? 어? 좋은 소식이 있어. 정부가 우리 동네에 보급품 상자를 뿌리러 온대. 드디어 정부가 칭찬받을 짓을 하다니. 빨리 나가서 받아야지. 예, 좋아요. 자, 방독면 설마 찢어지진 않겠죠? 오, 나이스. 방독면도 아직 무사하고요. 우리가 찾은 보급품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쓸만한 아이템이 있었어. 물병과 통조림이 있었다. 오, 나이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분배할 시간인데 애들 뭐 탈수. 어우, 넘어갔으면 망할 뻔했네. 네, 시카놈님 어서오세요. 언제부터가 거미들이 대피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 책으로 때려버려. 그렇지, 책으로 맞는 게 제일 크리티컬이죠. 네, 무기 앞에 장사 없어. 언제 어디서나 책이 귀중하다는 건 기정사실이지. 사납거나 맹독의 벌레라도 책만 있다면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대한 종이 더미의 공포를 몸소 느껴보시지. 나이스! 대피소에서 거미를 학살하면서 잃어버렸던 물병을 찾았어. 오케이, 나이샷. 아, 좋다. 지금 몇일? 5일차인데 와, 뭐 하나 없고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풍족합니다, 정말. 아, 병원 가죠. 예, 항상 가죠. 다음 주까지 이제 아마 입원할 것 같아요. 예. 똑똑똑, 오늘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내기를 하자고 하더군. 그는 원래 갬블러였고 지금은 도박으로 악이라는 별명을 이어가고 있었지. 손가락 하나 걸고 섰다 하자고 하는데 도박장 같은 곳은 꺼려 있었어. 그래서 이제 도박꾼이었다니까 괜히 사기꾼 같더라고. 물병 두 개 걸고 오케이 시작합시다. 콜. 육땡. 어떻게 됐지? 야! 묶었던 물과? 네! 아, 물병 두 개 더 얻었습니다. 아, 좋아요. 엔딩 빠르게 볼게요. 네. 야, 물병 다섯 개. 야, 넘쳐나. 어, 너무 넘쳐나요. 넘어가자. 폭발이 남아있기 전. 네, 헛소리 나오고 있고.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째인데도 나쁜 게 없어요. 예, 목마른 배고픔 정도인데 애들 배고픈 거를 밥을 먹여달라고 뚜벙띠망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밥이랑 한 번씩 먹자. 목마름도 한번 채워주고 애들 상태를 위해서. 오케이, 파리는 계속 잡아줘서 한 마리도 안 꼬였습니다. 상황이 이꼬락서니가 되어버렸지만 기쁜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은 티미의 생일이야. 오케이, 티미야 생일 축하 한다. 책을 선물해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애들 잘 잤겠다. 꿀잠 잤겠는데? 티미가 보이스카우트가 되길 바라며 기존 생존 안내서를 선물해주었지. 기다는 다르게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말이야. 뭐 예를 들면 거미를 학살하는 데 쓴다던가. 티미는 근데 좋아하고 있어. 그렇죠, 배고프면 안되니까 한 번씩 밥을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패스하고. 좋아. 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구해줄 존재는 정부밖에 없다고. 예전에 정부를 욕하거나 모함했던 사람들을 봤었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관론자나 공산주의자를 싫어했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고 꼬박꼬박 세금도 잘 냈으니까 엉클쌤이 우리를 꼭 구하러 올 거라 믿어. 딱 한번 세금을 떼먹...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줬으니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늦가을님 어서오세요. 환자입니다. 아, 스캠 풀렸는데요. 지금 이 근처에 커맨드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망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었다고 라고 얘기하죠. 애들 뭐 상태 좋고요. 예, 깔끔합니다. 네, 스캔 체드 뭐야. 네, 혼자만의 어떤 뻘소리 하고 있고요.
11차 빠르게 깰 수 있겠는데 이거? 빠르게 가겠는데요? 목마르다? 목마르도 뭐 물 한번 먹여줄게.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지금.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바바리안 나갑니다. 우옵! 갔다 와봐. 뭐라고 하니? 나의 전화가 끊기 전에 받았는데 이 대표 생존자 대표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가 전화를 받았네요.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전화를 주겠죠? 아 나 파리 한 마리도 용남으로 안 온다. 12일차 명장TV 구단주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12일 그렇죠. 자 서로 다투고 있는데 자 보급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메리제인은 오늘 소름끼치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상하다 이상해. 메리제인이 답지 않아. 말 걸어봐야지 당연히. 왜 그래? 알라바님 사랑합니다. 와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엔딩 봐야죠. 느낌 좋아요 그죠? 그렇지. 자 리틀보이 모드로 갑니다. 삐삐삐 큰일이야. 문 앞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기 애 아는 얼굴이 좀 섞여있는 것 같아. 한때 이웃 동네에서 인사를 하던 이웃들인데 이젠 이웃사람의 정 같은 건 신경쓰지 않은 모양이야. 지금 무지 화가 난 상태로 마치 그 강화다가 강화가 깨진 상태로 무거운 손전등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그래 잠가주자 그러면. 네 어서오세요. 네 엔딩 봅니다. 총소리. 야 총소리 뭐야. 하이즈 하고 싶잖아. 코딱지만한 자물쇠가 이런 걸 막아줄지라고 놀래고 있고요. 자 이제 다른 거를 강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수 배고픔 이때 먹여주는 거죠. 아이 좋아요. 회복단이 우리 동네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래서 전화기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어. 잠깐만 탈수죠 지금. 탈수니까 전화 받고 와. 오옵! 바바리안이 출격합니다. 치키팡님 어서오세요. 슈크린 케이크님 또 와주셨네요. 2주째 15일 보름 됐습니다. 젠장 함정이었어. 어떤 놈이 우리가 나오자마자 총을 쏴댔다고. 급소는 피했지만 총알이 몸에 몇 개 박혔어.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걸 어서 치료해야만 해. 누가 어? 아 바바리안이 다쳤네요. 아이 어떡하지? 아 애매한데. 바바리안이 다쳤으니까 바바리안이 한번 나갔다 오자. 돌연변이 쥐돌이가 우리 식량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 찍어버려. 감자깡! 16일 엔딩 보나요? 볼 것 같은데요. 네 자 찍어버렸다고 하고 자 어떻게 되고 있죠? 테드 돌로리스. 그렇지. 자 다친 우리 바바리안 출격합니다. 어! 아! 야! 망했다. 맨손 갔어. 와 이거 와 모험인데요. 와 맨손으로 가. 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 나 라디오나 듣자. 18일째 아 딸이 무사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무사히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아니 무사하게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낙진이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자 물 마셔주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멈췄는데 군 구출 작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 역시 군이 구하러 와주는구나 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더군. 특정한 지점에 좌표를 불러주면서 그곳에 생존에 있으면 알리는 표시를 남겨야 된다. 알았어. 남기죠. 9일째 아직 뭐 배고픔이네. 한 번만 더 넘어가주자. 패스하고 그렇죠. 자 20일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빠르죠. 벌써 20일 안 도망갔어. 자, 이제 밥을 먹여줘야지. 배고프지 애들이?
잠깐 뭐라고? 티미는 되게 배고프고 뭐라도 먹고 싶다. 알았어. 이제 먹여줘야겠다. 배고픔. 티미는 배가 고픈데 테드 얘기는 안 하네요. 이걸 현명하게 줘야겠다. 두 명만 줘야겠다. 찡얼대는 애들만 줘야겠네. 이게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통조림 말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지.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밤에 흐지부지 됐어. 확인해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생존자들이더군. 그들은 깨끗한 마실 물이나 먹을 것 아니면 깨끗한 붕대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나눠줄 수 없겠냐. 그럼 물 하나 줘보자. 네. 과연 우리한테 복이 돌아올까요? 과연. 아, 부탁한 물품을 건네주었더니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 다만 웃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지. 어떻게 우리를 꽉 껴안고는 행운을 빌어주더군. 뭔가 이거 복선 아닌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말이지. 그들은 잔해를 뒤적이며 비어있는 대피수를 찾다가 금방 떠나버렸어. 저 멀리에선 찾을 수 있기를. 예, 물 많이 있으니까. 예. 티미는 사과 주스를 달라고 하고 테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아, 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들. 그래 알았어. 물 한 번씩 먹어주자. 자, 벌레 잡아주고 22일로 갑니다. 아, 생존 오래 갔는데요. 오, 왔다. 아, 거지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히려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파밍을 해왔을 거고 한 번에 또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메리제인이 돌아왔는데요. 아, 야, 물을 4병 갖고 왔어. 야, 잘했다. 잘했고요. 오케이, 이거 치료해주면 되겠다. 배고픔. 테드가 배고프다. 테드 밥 좀 주고. 테드 밥 주고. 얘는 물만 늘어남. 배고픔, 아픔, 탈진. 그래, 하나 주고 살려줘야겠죠? 아이, 뭐 극형 같은 거 없습니다. 오늘 젊은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겼어. 그는 멀리서 우리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걸 의심치 않는 댔어. 그는 좋은 상황에 우리를 만나려고 했지만 당장 도움이 절실하댔지. 근처 강도놈들을 캠프로 잠입하다가 갑자기 쌍둥이 여동생을 구해야 된다는군.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덧붙였어. 그래? 티미가 가자. 쌍둥이 여동생? 티미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총소리 났나요 방금? 아닌데? 뭐야, 뭔 소리야. 메리진 혼 좀 나야. 다른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던 젊은 남자는 중무장했지만 굉장히 친절했어. 우리가 여동생을 찾았을 때 그녀는 흠칫하며 들고 있던 무게를 내동댕이치고 출구를 지키던 강도놈들을 후려패 쫓아냈지. 오누이는 제외 기뻐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왜냐면 강도 두목이 그들의 아빠였어. 예, 조만간 또 보러 오겠다고 하네요. 배고픈 피곤. 밥 먹여주자 그러면. 밥을 또 먹여줬습니다. 지금 나왔죠 지금? 예. 오케이. 다행이다. 이쯤 되면은 좀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티미를 한번 보내볼게요. 티미를 방독면 씌우면 될 것 같으니까요. 24일. 야, 오래 버틴다. 좋아. 어제 딸님이 가출하는 거 보고 잠들었는데. 네. 자, 애들 밥 먹을 때가 됐나요? 팀이 빼고 배고픔, 탈진, 피곤, 배고픔, 목마름. 애들이 또 미쳐버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봐야겠다. 돌로리스 해줘야 된다. 팀이는 안 주고 돌로리스 줘야겠네. 근데 제일 멀쩡하게 모르게 가는 것 같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주자. 티미가 오케이 잡아주고 가방 들고요. 가방 들고, 그렇죠, 방독면 끼고 카드 들고. 네, 돈 많이 따와. 알겠지?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많은 남자 사나이가 갔습니다. 제발 견딜만 하나봐요 이제는. 네 좋아요. 지금 피곤할 뿐 탈진 피곤 배고픔 어떻게 해주라는 거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버섯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버섯들이 벽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아니 안 먹는다. 아! 아! 놓쳤어. 오케이 안 먹는다 좋죠? 26일째 생존 나이스. 자 먹으면은 바로 그냥 방사능 그 버섯이라서 먹으면 바로 가는거죠. 그냥 탈진한다. 그러면은 얘 하나 먹여주자. 피곤하고 배고프다. 우리는 이 작은 대피소에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보급품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지금이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지. 살려면 뭔진 못하겠어. 노인네 아파트로 가서 파밍을 해보자. 가 출발. 미안하긴 하지만 출발합니다. 제임스 본드님 어서오세요. 27일째 생존 어떻게 됐나요? 아 네 다행히도 밥 하나 얻었습니다. 좋아 이러면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 이러면 목마르고 탈진 피곤 목마르고 탈진. 아 얘가 너무 많이 처먹어 진짜. 와 야 아빠나 이거 엄마 봐라 이거 얼마나 굶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한번 넘어가주자.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손에 눈빛만 봐도 굶주림의 절박함이 가득한 게 보인다고. 그러고 보니 폭발할 때 인근 학교의 선생들이 아이들을 구조한 후에 대피소를 인수를 했을 테지. 중요한 건 학교 대피소에는 물자가 꽤 있다는 거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있는 물자를 채우는데 항목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부는 우리 거 아니야. 게다가 지금은 그것들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콜 가자. 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4시까지 갑니다. 4시까지 갈게요. 야 나이스. 학교 파밍 해가지고 캔 얻었습니다. 스프 얻었죠. 탈수 탈수. 오케이 물 하나 먹어주자. 이제 군이 다시 방송을 하길래 네 총기를 든 사람은 쏴버리겠다 라고 군이 방송하니까 안 듭니다. 넷이 덜덜. 아 계속 훔치면 미쳐요? 그럼 훔치면 안되겠다. 오케이. 아 주무시면 되죠. 네 할 수 있으면. 오케이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배고픔 배고픔 탈진입니다. 한 번 더 넘어가주자.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찾아온다는 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통조림 두 개 빵. 아 이번에는 안 걸 거였는데 마침 뭐 잘 됐지 뭐. 총 버려요. 저거 엔딩 캐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무사기환. 아 나이스. 아 이거 구급상자까지 갖고 오지. 오케이 자 무사기한 했고요. 팀이가 스카이림 안 하면 잘게요. 할 겁니다. 네 물병 두 개 얻었고요. 캔 두 개 얻었습니다. 야 자물쇠 나이스. 아 카드 뺏겼나. 아 뭐 손모가니 날아갔나요. 뭐야 이거. 아 이게 카드가 그 뭐라 하죠 그 무슨 수라 하지 그 아 표주막인가요? 표주막이었나요? 설마? 이걸 왜 뺏기지? 뺏겼네요. 아 가방도 뺏겼어. 아 좀 손해가 있는 표주목을 또 뺏겨가지고. 배고픔 탈진 배고픔 굶주림. 식사 한번 하자. 거하게 먹고 자 한 번 더 갔다 오자. 오케이 티미가 한번 출발하고 오는 거야. 가 아니라 이번에 바바리안이 갈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31일째 생존입니다. 자 돌로리스가 병에 걸렸다고? 아 이럴수가. 아 병이 걸렸네요. 좋지 않습니다. 탈진 피곤. 둘이 밥 먹여줘야겠다. 그럼 둘이 밥을 먹자 이렇게. 아 그래요? 바바리안. 아 보낼려 있는. 오 아픈 애 나가자. 아픈 애가 나가서 파밍해 오는 거야. 가방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운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케이 엄마 나갔다.
오케이. 자, 제발 파밍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엄마 지금 효율적으로 나갔죠, 정말. 이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조조조 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라 했죠? 테드가 아침을 조용히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견디는 것만 한가 봐. 티미는 뭐라도 먹고 싶다 하고, 메리 제인은 잘 쉬었다고 하네요. 피곤하긴 한데, 티미는 뭐라도 먹고 싶다. 알았어, 그럼 티미 먹여주자. 그냥 내보내시지. 그냥요? 예, 방독면 써서 내보냈어요. 뭐 갖고 오면은 많이 갖고 올 수 있겠죠 뭐. 운도 운이지만 실력이 그래요? 33일 한 일주일 안에는 오겠죠 뭐. 예. 자, 목마름 피곤. 그래? 잘 주자. 애들 한 명이라도 나가면은 끝이니까요. 탄약이 사라져버렸어. 누가 훔쳐갈 시리였고. 손정등을 비춰서 찾아봅시다. 왜요? 병결렀잖아요. 왜? 아, 어차피 아픈데? 아, 그러네. 아, 아 생각을 못했네. 아, 씨. 엄청 비율. 아, 나. 피곤, 탈진. 탈진이면 뭐 한 번 쉬어줘. 쉬어주면 될 것 같아. 35일째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 판단 알겠습니다. 자, 35일째 생존했는데요. 자, 다른 어떤 그 이벤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티미는 뭐 할 말이 없나 보네. 넘어가자 그러면. 요즘 애들이 너무 부산스러워. 방에서 뛰어노던 시절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 자기들 침실보다도 작은 크기의 대피소지만 탁상 앞쪽에서 얼음땡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어. 어? 놀게 하면은 미치는 거 아닌가요? 놀게 하면 미친 거 아닌가요? 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애들이. 탁상 앞쪽 뭐 얼마나 거리 된다고. 뜨봉띠밥님 어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 프레디 진짜 1시간 반 만에 깼잖아요. 예. 안 놓으면 미침. 아, 그래요? 안 놓으면 한 대 칠 것 같아요. 예. 자, 36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감은 못 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애들을 뛰어놀게 하다니. 좋게 끝날 리가 있나. 누가 누굴 먼저 밀쳤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선반에 있던 물건들을 설마 뭐라고? 거의 다 떠들었어. 사실 어쩌면 이게 세상의 종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있거든. 그래, 뭐 애들이 기뻐하면 되지. 난 또 물병 깬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탈진이 왔니? 과감하게 한 번 더 간다. 남자가 교환을 하자고 왔습니다. 물과 뭘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싫어. 필요 없어. 피지컬 게임 같아요. 37일째. 아, 이제 엄마가 올 때가 됐는데요. 거래를 거부했어. 저 수레에 총이라도 숨겨놨으면 어쩌려고. 우린 그저 현명한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쵸? 자, 이제 마셔주자 얘들아. 탈수 탈진. 거하게 마셔줘. 상상도 못했던 것을 대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책을 얻으라고요? 아니, 지금 밑에 고르는 것이, 예, 밑에 고르는 게 우리가 주고 물을 얻는 거였어요. 물과의 교환. 어? 뭐야? 아, 돌로리스 돌았네? 근데 아픕니다. 뭘 갖고 왔니?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연극을 관람하러 오곤 했어. 극장 안을 파밍을 해서 물병 3개를 얻었다. 아, 좋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수고했어. 밥 먹여줘야겠다. 야, 밥 차려라. 밥 먹여주고 한 번 더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메리제인 나가게 할게요. 아, 요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또 나왔는데, 이게. 이거를 클릭을 안 해서 또 나온 것 같아요. 군에서 방송을 했는데, 총기를 버려라. 아니면 쏘겠다. 근데 이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총 들고 나가니까 총을 뺏겼거든요? 총을 뺏겼어요. 어떻게 하지? 아, 총을 버리라고요? 총 들고, 아, 위치 알리고 총을 버리면 된다고요? 아, 어쩐지, 예, 그래야 될 것 같네. 총을 버려주자, 여기서. 오케이. 39일. 아, 그럼 아까 선택할 걸. 아. 자, 총을 버렸고요. 자, 우리의 위치는 군에게 알려졌습니다. 피곤하고. 밥 먹여주자. 메리제인이 방독면 하나 쓰고 나가. 밥을 많이 먹으니까. 40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메리제인이 진짜 구급상자만 갖고 와주면은 딱 이렇게 살리고 딱 가는 루트인데. 밥 먹여줘야겠다. 목마름, 탈진, 피곤. 팀이 테드는 괜찮은 것 같아. 넘어가죠. 저 방독면은 종아톤 무한인가? 저기 뭐야, 춤추는 바퀴벌레를 봤는데요. 책으로 찍어버립니다. 감자샷! 41일. 그렇지. 넘어가고. 아, 파리. 자, 아이템 분배할 시간인데, 그래도 탈수, 탈진. 탈수, 탈진. 그래? 전체적으로 밥 다 먹자. 돌로이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끔찍해. 책이라도 줘봐. 많이 아픈가 본데? 아. 어떻게, 어떻게. 기침했어요? 티미의 상태가 좀,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아, 돌로리스가 책을 보더니 잘 읽고 있다. 다행이네요. 좀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탈진, 피곤. 피곤하지? 그래. 밥 먹고, 밥 먹자. 아프지만 마라. 42일째입니다. 오늘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별났어. 한 명이 말탄 신용을 했고. 지도를 보여달라? 그래, 보여만 줘. 보여주면은 애들이 뭐 잘 해주겠지? 했던 거긴 한데, 예. 뭘 주나요? 아, 카드를 주네요. 다행이다. 다행이고. 자. 탈진 피곤 아직도 없어지네. 그럼 쓱 넘어가자. 43일째입니다, 이제. 왔다! 곱상자! 아, 까비. 근데 물은 되게 많이 파밍했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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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쁘지 않아. 이거 계속 가져야겠다, 앞으로는. 총도 얻었고요, 다시. 네, 물 두 개, 총 두 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이거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야, 웬일이냐, 탈진, 목마름. 오케이. 다 먹어주자. 먹어주고, 물 마셔주고. 목마름이고요. 아픔, 탈진, 배고픔. 수고했어. 수고했으니까 한번 먹여주자. 자, 누구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타임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가 봐. 누가 우리 문을 두드리잖아. 문을 열어보니 파란색 점프수트를 입은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그는 워터칩을 교환하자거든. 그래? 물 주자. 총 버렸는데 집 앞에서 주웠는데. 자, 물을 줬더니 워터칩이 없다고 말하니까 남자는 실망스러운 듯이 보였어.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실망한 것일 수도. 그는 우리가 준 물로 목을 축이고 워터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넘나 중요한 것, 것 설명을 시작했지. 뭔가 더 말해줄 줄 알았는데 물을 다 마시자 그냥 떠나버렸어. 쿨가이네요. 자, 탈진이 안 없어진 애들. 배고프니 아직도? 먹어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먹여는 주는데 이번에는 티미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티미를 보내보겠습니다. 티미는 아무것도 안 주고 탈진 피곤.
밥은 혹시 모르니까 조자. 티미가 나간다. 방독면 하나 쓰고. 잘 부탁한다 티미야. 구급상자 갖고 와. 꼭 46일 좋죠 지금. 자 나갔습니다. 어디 보자. 배고픔. 아니 뭐 먹어도 먹어도 왜 이렇게 배고픔만 뜨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슬기랑님 어서오세요.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47일 애들 꿀잠 잔 거 같은데요? 애들 꿀잠 잔 거 같아. 피곤이 없어질만 한데 안 없어지네. 목마름이다 다. 물 다 마셔주고. 탈진 피곤. 탈진은 뭐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쯤 돼서 다 먹어주자 한번. 라디오가 언제부터 관상용이야? 한번 보여주자. 네 어서오세요. 아 좀 부족해지고 있는데? 우리 가티미 군이 좀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의 방송 흘러나왔다. 음모론과 화성에 납치된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꽤나 재밌었다. 대체 왜 아니 배고픔이 유지가 되고 계속 막 배고픔 뜨면은 애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림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때까지 기다렸다 하니까 애들이 미치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거나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군사를 하나 잃는 게 되니까. 잘 먹여줬으니까 패스. 강도놈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빨리 열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싫어. 자물쇠 잠갔죠? 그렇지. 이번에는 코딱지만한 자물쇠가 잘 우리를 지켜주었어. 생방이에요 생방. 아니 방금 인사했으면서 뭘 생방 녹방이에요. 방금 우리 인사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군대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 우리 중 한 명이 나와서 자기를 만나러 나와야 한댔지. 군대가 생존자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왠지 강도들의 숙임수 같고. 아 이거 나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거 엔딩 아니야 이거?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엘시카님이 안 계시네. 오케이 나가볼게요. 나갔다가 들어오나요?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다행이다. 다친 데 없다. 군대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 우리는 군인이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려고 했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했길 바라면서 말이야. 우리의 혜진 옷이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다행이다. 오케이 접촉하고 있어. 한 번만 더 나오면 엔딩 볼 것 같다. 아 진짜요? 확률적으로 사기 걸려요. 목마르다 하니까 물 마셔주고. 배고픔은 없어. 그렇다면 다행히도 패스. 오케이 돌로리스 한번 내보낼게요. 돌로리스 다행이다. 돌로리스가 지금 아픈데 내보낼 수 있겠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51일 아 애가 월드가 됐는데 아들이 안 오네. 어찌 된 거니. 탈진 피곤. 자면 돼 한번. 자 돌로리스. 아 돌로리스는 뭘 들고 갈까. 돌로리스는 맨손으로 갈게요 그냥. 네 맨손으로 가서 많이 파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 지금 설마 티미가 죽어서 이게 떴을까요? 아 좀 불안하긴 한데 피곤. 탈진 피곤. 넘어가자. 강도 패거리가 문 앞에 있어. 녀석들 빨리 문을 열고 항복하라며 소리 지르고 있다고. 장난이 아닌걸? 그래? 아들 죽은 것 같다고요? 가방 뜬다는 거는 아 혹시 모르지 않을까? 오 뭐야? 언더테이크? 언더테이케이브? 네 도끼를 찍었는데 도끼가 부러졌다 싸우다가. 이번에는 아 총을 쏠 걸 그랬나? 아 티미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 이럴수가. 자 54일 됐습니다. 54일 와 여기서 이제 티미가 죽었더라도 우린 침착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보자 탈수
밥을 마셔주고 먹을 거 먹자. 메리제인이 물건을 뒤적이다가 씨앗 하나를 발견했어. 아 이거 이상한 씨앗이죠? 아 안 심어요. 네. 근데 심었더니 뭐 이렇게 개, 그 괴물로 돼가지고 그거랑 싸웠어야 돼서 도끼 뭐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어 노노 이거 왜요? 식량 준다고요? 이럴 수가. 아니 그때 저번에는 괴물로 변신해가지고 하던데. 괴물로 변신해가지고. 오케이 잡아주고. 근데 무기 필요해요. 아 식량 얻으려면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다들 여기로 모여.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굉장히 입이 거친데 녀석들은 이미 17번이나 패드립을 쳤고 패드립.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소리치고 있어. 녀석들이 말이 사실이면 죽은 부대가 오기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전에 일을 내야만 해. 안 그러면 5분 후에 저자식들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올 거야. 아 싸워야겠죠 이거? 도끼 살충제가 없어서 하면 안 됐다. 아 그래요? 싸워야겠죠? 어 드디어 중원 부대 오나요? 가자 싸운다. 과연! 됐다 싸웠다. 56일째 네 총알은 썼습니다. 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저놈들이 또 안 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 아 총 망가졌나봐. 피곤하고 다음날로 이동합니다. 어 어떡해. 야 뭐야 이거. 와 죽었나요. 아 어떡해. 아 메리제인 체력 보충되면 갈 수 있다고? 오케이 제인 한번 보내봐야겠다. 제발. 57일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지. 누군가를 만난단 말이야. 밥 먹고. 아 못 나가면 패스하자. 아 후반되면 위협해서 물건 가지고 가야.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아 위협해서. 와 나 도끼가 없는데. 와 큰일났다. 밥은 먹여주고 목마르다 물 마셔주자. 얘 나가면 끝이죠. 근데 아빠 나가면 끝이죠 여러분들. 왜 아빠 표지가 왜 뜨는거지 근데. 아빠 나가면 끝이죠. 나가서 돌아오면은 되는건가? 동력장치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57일째 아 이거 좀 엔딩 각이었는데 어째. 그쵸? 왜 돌아오면 될 거겠지? 우와 아직 생방이다. 네 뭘 들고 갈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말죠. 아 그럴까요? 안전하게 그냥 가지 말. 네 패스. 어? 누구 왔다! 뭐야! 아! 나 클릭한 채로 눌렀나봐. 어떡해. 망했다. 와 씨. 아이 나 탈수. 강도가 쳐들어왔다. 예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엔딩이다. 놈들은 대피소로 잽싸하게 들어왔어. 물건들을 훔쳐 달아날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메리제인을 납치해 갔다고. 메리제인은 저항하며 납치한 놈들을 미친듯이 깨물었어. 제인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문이 잠겨있어. 우린 들어가려고 별짓 다 해왔어. 두드려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지 몰라도 이제 저 놈들 때문에 이곳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닌게 돼버렸어. 좀 있으면 얻어질 거야. 어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엔딩 아니에요? 이거 엔딩이잖아요. 죽었습니다가 아니니까. 아니 죽었습니다가 아니니까 이게. 끝! 여봐. 아 이거 어떤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좀 안 좋지만 엔딩은 엔딩 아닌가요? 납치 엔딩?
배드 엔딩. 네. 아, 그래서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행이다. 아. 자,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은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